자, 노래를 틀어놓고 화장실 가고 옷을 갈아입고 왔더니 딱 다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멜론이 서비스 점검에 들어가서 그냥 꼼짝없이 좀 천천히 하려고 했더니 그냥 그 연습을 더 하게끔 만들어버리네요. 일단은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 워천찌아더 TN1. 천지아더 원천 워천지아더 요 티엔완 커스 원위리 쉐시한위 소이 시엔지아 워후이 쉬어한위 그 다음에 하유 워요 신더 펑요먼러 렌슈 탐먼 워한가오시 그래서 사실 대본을 보면 정말 쉬운데,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더 가자. 따지야 하오, 워지야우 지시펀즈, 저스 워더 왕미요. 워젠옌 33岁, 하요 워더 생日스 지위에 24호 손가락으로 숫자도 할까? 我住在首尔 하유 我在家 做直播 我的直播 내용是 리시 허 비사이 워헌 총명 하유 소 하유 워헌 시환 리시 소위로 돼 있네 본문은 뭐 그게 그거지 워 시환 칸쇼칸 디닝 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그리고我喜欢这店的菜。我喜欢喝咖啡，还也。喜欢喝酒，我很帅，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我参加的有点乱，可是我愿意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学汉语，还有我有新的朋友们了，你学他们我很高兴。아까보단좀나은데现，唉，아까보단조금나아지긴했어요。제일 문제되는 문장을 일단은 그 바로바로 할수 있었다는 거. 이따가 그 이제 프리겁 스튜디오 2층 그 공개되는 스튜디오 말고요. 그 3층에서 하거든요. 3층에 그 방송만 딱 하는 그런 공간에서 하는데 여기서 그 이제 프레젠테이션 넘어가는 걸 내가 확인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문장별로 그 PPT 화면이 넘어가는지 아마 그 엑스포인터 줄 거예요. 그 아마 운영자님이 엑스포인터를 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아마
그 리허설 아마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리허설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고, 어차피 나는 천천히 말할 거라서. 나는 빨리빨리 말하는 거 어차피 안할 거라서. 뭐 그렇게 갈것 같아요. 뭐 일단은 그렇고요. 한몇 번만 더 해보고, 몇 번만 더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오늘 그렇게 어차피 이따가 내가 프리거 가기 전에 좀 일찍 도착해서 방송을 또켤 거거든요. 방송을 또 켜가지고 거기서 또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할 거라서 일단은 뭐 그래요. 그러면 한번 더 다시 가보도록 하죠. 大家好, 我叫这些房子, 这是我的网名。 我今年33岁。 还有, 我的生日是7月24号。 我住在首尔。 还有, 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我很聪明，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哦，别 我喜欢看书。看电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我喜欢喝咖啡，也很喜欢。喝酒，没有做完的呀，喝酒，喝酒，喝酒。그리고我很帅，还有我很可爱，我很可爱。可是我没有见。也没有女朋友。我参加的邮件啊，还可是我努力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学汉语。还有，我有新的朋友们了。认识他们，我很高兴。还有我有新的朋友们。아까 일단은 순서는 이제 안 틀렸어. 이제 순서는 안 틀렸고, 순서는 안 틀렸는데. 이제부터는 좀그
이제부터는 이제 그거를 가야죠. 이제부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이제부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말을 좀잘 이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키보드로 되는구나. 응. 목 상태 좀 이따 정비 좀 해야 될것 같고, 목 상태 좀 점검도 좀 하고, 자. 한번 좀 이번엔 좀 스무스해지면 아마 이번으로 아마 오늘 연습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엔 좀 쉬다가 뭐좀 딴짓하면서 좀 쉬다가 축구를 보는 걸로 갈게요. 大家好, 我叫纪水疯子，就是我的网名。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我很聪明，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我喜欢喝咖啡，也很喜欢喝酒。我很喜欢，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我参加的有点乱，可是我努力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学汉语，还有。我有新的朋友们了。그다음에리슈타먼我很高兴。잠깐 뒤에 문장 좀 확인 좀 해볼게요. 我现在，몰라. 일단은 일단은 뭐, 네. 일단은 뭐, 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고, 그래. 일단은 그 뭐냐? 아예 좀 일찍 그 프리급 스튜디오를 아예 좀 일찍 가버릴까? 아예 일찍 프리급을 가버릴까?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한 2시쯤에 프리급 뒤쪽 별다방을 가는 거야. 프리급 뒤쪽에 별다방을 가서 그 뒤쪽 별다방을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별다방을 가서 그 이제 커피를 시켜서 좀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뭐냐 프리컵에 좀그 일찍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좀 실전 연습을 좀 해봐야죠. 그렇고 솔직히 여전히 뒷부분은 좀 문제기는 해요. 여전히 뒷부분은 좀 걱정이 돼. 뒷부분이 여전히 걱정되는데 몰라. 뭐 하다 보면 이제 좀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뭐. 뭐 그렇고요. 아니면 말고. 최근 댓글이 하나가 늘은 것 같다. 아, 그거구나. 그러면 한번더 가보자. 따지야하오. 아예 이제 좀 약간 제스처도 좀 연습을 해봐야지. 따지야하오. 我叫知识分子，这是我的网名。我今年33岁。 아, 한 손에 X 포인트 갖고 있지? 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我很聪明，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我喜欢喝咖啡，也很喜欢喝酒，我很帅，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我参加的优点啊，可是我略略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说汉语。还有，我有新的朋友，你学他们，我很高兴。
일단은 표현 자체는 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로 했고요. 네,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고, 이 표현대로 가자, 그냥. 커피도 얼마 안 남고, 이제. 잠깐만. 근데 이제 我喜欢看书看电影 했잖아요. 근데 그칸 디에닝에서 뭐냐? 칸 디에닝 하면서 사실 드라마도 좀 넣고 싶거든요. 요즘 근데 이제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 포스터 있잖아요. 내가 여기 보면 지금 이거 좀 내리고 요즘 이거 드라마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뿐인 내 편. 이거를 요즘 내가 너무 열심히 봐가지고. 근데 이제 드라마라는 표현을 내가 안 배워놔가지고. 그게 좀 실수네요. 그냥 포함시킬까? 드라마 보는 거좀 표현시킬까? 뭐 아니면 말고요. 아, 자, 그러면 이게 한 번은 더 해보자. 한 번은 더 해보고 좀 연습은 그걸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은 그걸로 마무리를 해보고. 大家好，我叫机器疯子，这是我的网名。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몰라이거손 제스처는 포인터를 아마 한 손에 쥐고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손 제스처는 아마 안쓸것 같기도 해요. 我住在首尔. 还有, 我在家做直播. 我的直播 내용 是历史和比赛。我很重要。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店的菜。我喜欢喝咖啡。也喜欢喝酒아 지금 나 강조 표현 쓰려고 하다가 말았어. 我很帅，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见，
也没有女朋友。我参加的有点乱，可是我愿意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学汉语。啊，여기 좀 어려우셔서 님. 还有。我有新的朋友们了，你是他们，我很高兴。아이고, 이게 연습을 끝내려고 하니까 또 막히냐. 끝내려고 하니까 또 막히네. 그리고 만약에 노래 틀거 막히면 뭐 다른 거 없도 내가 브금 갖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걸로 틀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더 해보자. 왜 마우스가 클릭이 안 됐지? 大家好，我叫这些疯子，这是我的网名。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我很聪明，还有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我喜欢喝咖啡，也很喜欢喝酒。我很帅，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我参加的有点乱，可是我愿意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学汉语。还有，我有新的朋友们了。你是他们，我很高兴。哦，마지막에 생각 안 났었어. 와. 所以现在，哇，이게 어렵네. 그렇구요.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리고 이제 축구 보기 전에 한 50분 정도는 좀 쉴게요. 왜냐면 내가 오늘 좀 길게 잘 시간이 없어. 그 오늘 정화 대보름인 거 알죠? 한번 더 해보자. 大家好，我叫纪实方子，这是我的网名。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我很聪明，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我喜欢喝咖啡，也很喜欢喝酒，我很帅。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我成绩的有点烂，可是我愿意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学汉语。还有我有新的朋友们了。你学他们，我很高兴。오，이번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됐어. 이번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됐고, 이번 연습을 스무스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자습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좀 남은 시간을 좀 쉬도록 할게요. 어차피 일단 축구를 틀어야 돼가지고 지금 당장 방송은 못 끝내겠지만 일단은 저는 쉴게요. 일단 좀 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컬처 삼국지 공식 방송이죠. 오늘 17시부터 아프리카 TV 공식 방송으로 이게 진행이 될 거고, 1등을 하면 해외 문화 탐방 컨텐츠 방송을 전액 지원해서 갖다 올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랜디팡님, 그리고 페이님, 야매쌤, 이세 분이 티처였고, 그리고 이제 대균쌤, 대륙남님, 안나님이 심사를 봐요. 그리고 이제 영어 스튜던트, 삼식님, 옐님, 혜밍님. 옐님하고 혜밍님은 좀, 팬이 좀 많더라고요. 팬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님, 팬좀 많고, 안 그래도 아는 사람이 내가 SNS에다가 사진 공유해놓으니까, 오, 미지수님이 있어서 중국어 좀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리고 여기 일본어 스튜던트 중에서는 이제 홍춘님하고 달라나님은 나오고요. 이대길님은 건강 문제로 하차하셨어요. 이대길님은 건강 문제로 하차하셔가지고. 근데 사실 몸은 나도 좀 만족해 했는데. 근데 나는 이제 몸살 정도였고. 그분은 이렇게 신경 쪽이 너무 안 좋은 것이어가지고 쾌차하시기를. 자, 그러면요, 일단은 이렇게 여기 스튜던트 BJ들 오늘 이따 공식 방송 나오니까 네 이따 공식 방송에서 다들 많이들 봐주세요.